내일 시장을 어떻게 대비할까요? 내일 시장 미리 보기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는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또 삼성전자는 8만 원에 안착을 했고 네. 외국인 수급도 끊어지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네, 우선 어제 이제 미증시가 계속해서 또 신고가 랠리가 네. 또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융시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은 뭐 특별한 지금 악재 요인은 좀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미국에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에 좀 하락을 하면서 네. 이런 좀 미국의 이제 신고가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을 봤을 때 당분간은 이러한 금리나 기대감에 힘입어서 이러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최근에 또 미증시를 보게 되면 어제 이제 미증시 좀 특이점이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섰던 뭐 엔비디아 같은 이러한 주도 섹터가 좀 쉬어가는 흐름을 그렇죠. 좀 보인 반면에 네네. 뭐 유틸리티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이러한 또 기존에 또 소외되어 있었던 그런 업종이라든지 종목군들, 그러니까 즉 그동안에 좀 못 올랐었던 그런 종목군들 쪽으로 또 수급이 또 유입이 되면서 이러한 신고가를 이어갔다라는 점, 이러한 점을 봤을 때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이러한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밸류업 뭐 수혜주를 비롯해서 뭐 또 최근에 또 주도 섹터로 부상한 뭐 반도체 그리고 뭐 오늘도 이제 좀 강세 흐름을 보인 뭐 방산 업종 같은 이러한 업종들이 계속해서 좀 돌아가면서 저 순환매 장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매크로 환경보다는 이러한 개별 업종 또 지금 이제 1분기 이번 주가 또 1분기 시즌이 지금 마무리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또 다음 네. 주로 가게 되면 또 이제 본격적인 또 어닝 시즌에 돌입하기 때문에 이러한 좀 1분기 또 어닝 시즌에 발맞춰서 개별 업종과 종목군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뭐 돌아가면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눈높이를 높이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시장도 그런 양상이 나타났죠. 자,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업종을 봐야 될까요? 지금 계속 반도체에만 집중이 돼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증시에서도 그동안 좀 소외 업종, 네. 또 그동안 좀 많이 못 올랐었던 그런 업종, 종목군들이 좀 주목을 받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국내 증시에서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2분기 이후에 이제 좀 주목받을 수 있는 또 이제 그동안의 시장에서 좀 소외받았었던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이자 그리고 또 정부의 이런 밸류업 정책의 대표적인 이제 수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네. 통신 업종을 주목을 해보면 네.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통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통적으로 주주환원에 가장 적극적인 그런 좀 섹터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SK텔레콤이라든지 LG유플러스, KT 같은 이런 국내 이제 통신 3사들이 대부분 좀 높은 그런 좀 배당 성향을 보유하고 있고 또 배당 수익률이 대체적으로 한 5% 이상의 높은 좀 고배당 주로 항상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인식이 되어 왔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이번 3월 이제 주총 이후에 통신사들의 주주의 환원 증대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좀 높은 시점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앞서 이제 이번 주 이제 1분기가 이제 마무리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나 통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한 좀 기저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은 대체적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그런 좀 실적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통신사들의 이러한 AI 전략에 대한 향후에 좀 기대감 이러한 부분. 즉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통신 업종 쪽으로 이러한 AI 모멘텀이 재차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뭐 안정적이긴 하지만 소위 말해서 재미없는 업종으로 시장에서 좀 그동안에 좀 핫하지 않은 좀 소외되는 대표적인 좀 업종이었는데 이러한 통신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통신주를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통신 장비 아니고 통신주, 네. 대형주들 중에 한번 좀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일 시초가에도 한번 대형주, 통신주 중에 볼까요? 어떤 네, 보세요? 뭐 통신 업종 가운데 역시나 지금 가장 최근에 또 주목받고 있는 업종 종목 중에 하나가 SK텔레콤이거든요. 네. 뭐 아시다시피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지금 배당과 그리고 이제 또 자사주 소각 네. 이 부분을 합쳐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한 8%, 즉 이제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 봤을 때 한 8%.
10%가 넘는 이러한 주주환원 기대 수익률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하방은 상당히 좀 견고한 시점에서 향후 이제 발표될 정부의 이러한 밸류업 정책에 대표적인 또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실 이미 정부에서 이러한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주주이익 환원 정책과 함께 기업가치 증대 작업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번 정부 정책에 상당히 좀 부응하는 그런 대표적인 좀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과 또 자사주 소각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향후에 또 밸류업 프로그램 펀드 편입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정부에서 이러한 밸류업 펀드를 이제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또 편입이 되면서 어떻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또 사실 근데 통신업종 같은 경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또 안정적인 이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게 성장과 좀 퀀텀 점프를 기대할 만한 그런 성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항상 고배당주로 막 그냥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 예정인 그런 UAM이 이제 본격적으로 향후 이러한 기업 가치 레벨업에 대한 그런 좀 모멘텀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2027년에는 또 무인 UAM 상용화가 또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추가적인 이러한 성장 모멘텀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네. 또 SK텔레콤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SK텔레콤을 골라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미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은 좀 펴는 걸로 유명했던 게 SK텔레콤이고 이러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또 편입되고 모멘텀 받을 수 있고 미래 성장성 새로운 사업들도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삼박자는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도 수급을 보니까 연기금 쪽에서 많이 매수를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최근에 어제까지 9거래일 연속에서 기관 수급이 그러게요. 유입되는 것이 네. 좀 포착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이러한 정부의 밸류업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이러한 연기금 비롯한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최근에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네, 충분히 좀 5만 지금 한 3천 원대 부근인데 한 5만 원대 초반대 가격대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수급이 꾸준하게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현재 주가 기준으로 지금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기대 수익률이 거의 한 8%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5만 원대 언더로 주가가 하락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좀 하방 경직성이 좀 견고한 네.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목표 주가로 한 6만 원 정도 선까지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 라인은 짧게 한 5만 원 선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텔레콤을 내일 실적과의 공략을 해보면서 배당 수익 플러스 알파로 주가 상승분의 수익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영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